달살고님 주제는요? 아친! 놀라운 게 푸가를 못 봤어요. 진짜 개간지예요 푸가. 푸가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뭐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일드팬 장마군 갈틱폰. 이번 주제는 시베리아 사면 후반부입니다. 자, 시베리아 사면 후반부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오라랑 이제 스쿠나의 전투라던가 그리고 나나미의 저주라던가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과연 이 참가자분들은 어떤 주제를 많이 보고 싶으실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마음껏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크아! 정말 놀랍게도 총 토탈 시간 4시간 반 걸렸네요. 어우 정말 이제 참가자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멍청이가 새벽 3시에 갈티풀을 한다고 그러는데 3시네? 갑시다! 와일드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와일드콘의 주제입니다. 포도 아오이의 그 주먹 페페 짤을 모티브로 해서 좀 펀치를 좀 날렸습니다. 포도 아오이! 바로 마이토한테 펀치 날리 준비하고 있죠. 자 이걸 보고 강철국님이 좋아요 좋아요 모습이 이제 슬슬 바뀌고 있다. 자 펀치를 날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주먹을 내지르고 있고요. 갑자기 얍삽해졌는데? 토도 벌크업하고 갑자기 수축했는데 이거? 자 이걸 보고 대파근 건파님이 그대로 또 이어봤고요. 까마귀님이 잠깐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아 주먹이 딱 이제 또 비틀어서 거쿠센을 날리는 모습으로 야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쿠센이 나오면 되는데? 안 틀릴 거야. 아니 나 분명 말했어 힘들 거 같은 게안길 있다고 바다로 춤. 아니 분명히 좋게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부푸춤 고인물 할배가 나왔어요.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페이크 모션을 주는 것 같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세븐A님의 주제예요. 세븐A님은요 참고로 도우지성우님은 디오성우님이십니다. 디오성우님으로서 굉장히 하이한 기분을 낼 것 같은 토왕이 나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어졌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조조 그림체로 안 가고 있어요 다행히. 근데 점점 그 코스터니 대팔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니 점점 노란색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림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님이 점점 더욱더 개개 그림체에서 아라키 대장님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원래 저게 류운을 꽂는 거거든요? 점점 잘 가고 있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조조 아니었어? 마지막은 결국 그 헌터헌터의 희소카인데? 아니 하이엘을 넘어서 점점 물을 입고 있어. 자 전체적으로 이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아니 점점 깊잖아. 아니 뚫어서 머리색이 변색된 거야? 좋습니다. 잘 이어봤고요. 자 다음 강철곰님 한번 보도록 하죠. 강철곰님 주제는요? 아친 놀라운 게 푸가를 못 봤어요. 제가 틀었거든요. 진짜 개간지예요 푸가. 푸가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뭐야 푸가 멋있게 나왔는데요. 푸가가 나오면 이것도 나와야죠. 야 진짜 잘했는데요? 아니 조고의 수식이잖아요 저게. 느낌 좋은데요? 임마 왜 터지냐? 받아라. 점점 나가고 있어. 하면서 점점 뒤로 가고 있고요. 점점 기어지고 있고요. 점점 멀어지는데?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될지. 우와! 생각보다 생각이에요. 와! 진짜 애니 같은데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빵끈 건빵님의 주제입니다.
뭐야? 아, 개천에서 스쿠나랑 마오라의 봉바오 주자예요? 허, 미치. 스쿠나의 이제 영역 전개죠? 이걸 봐, 한코님이. 아, 슬슬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아, 점점 돌아오고 있고요. 완성되나요? 와, 잘 가고 있고요. 어림도 없지.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마지막에 to be continue. 여기서 이제 다음 악 기다리라고 하네. 아, 이거 만약에 제가 이 생방 시청자였으면은 마파를 욕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졌을지 보도록 하죠. 와, 잠깐만. 아, 잘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저 마지막에 색을 저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 마파 이분들 안 들어가고 모함?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죠. 자, 까망72호님 주제는요. 아니, 이미 조복된 마우라라고요? 보시는데 앞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메구미의 모습과 아, 마우라의 펀치 내지르기. 자, 이걸 보고 한꽃님이 갑자기 근데 빡쳤어요. 아니, 조복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먹을 뻗으려는 자세가 됐고요. 메구미 그림체가 갑자기 엉덩국님 만화 마냥. 아, 마오라 펀치가 이렇게 됐군요. 아니, 얼마나 강력한 거야. 이걸 보고 나 날립니다. 다들 헷갈려서 저 모션도 따로 그린 거 봐. 야, 그냥 소환신인데? 펑. 그 와중에 마호라 왜 흡족해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오! 뭔데? 어휴, 왜 이리 잘 나왔냐, 근데? 명령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빡친 거야. 그래서 메구미를 날려버린 거지. 오히려 마구님의 그 하찮은 그림체가 날아가기 편하겠어요. 잘했네. 좋습니다. 까마귀 72호님 뭔가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름 마오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날아갔어요. 자, 한고님의 주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메이메이를 못 봤습니다. 아, 이게 메이메이가 있었군요. 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장마고님이 야, 메이메이 잘 따라갔어요. 그렇게 거짓말같이 우유위로 전환됐답니다. 네, 틀어달라는 건 자, 포리님이 처리해줬다고. 고마워요, 포리맨. 그래도 뒤통수는 그려주셨네. 이 자식, 시선 처리가 점점 손을 뻗고 있고요. 어? 좋아 죽는 우유위. 어? 때릴 준비. 갑자기 때릴 준비요? 아니, 노선이 갑자기 뺨을 갈기려는 메이메이의 모습인데요? 아, 딱밤. 아, 약간 짓궂네. 어, 덕후 아픈데. 딱밤 좀 세게 때렸는데, 이거? 코쿠센! 애한테요? 아니, 파괴력은 코쿠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지 보죠. 잘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마 박살내는데요? 야무지네. 잘 나왔다. 아니, 근데 오래 걸린 만큼 잘 나올만해. 자, 다음 주제입니다. 뽀리님의 주제예요. 뽀리님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지. 아! 당신 때문이야. 왜? 왜? 어째서? 난 이 장면만 보면 마음이 아파. 이타드리끈 아토마 타무미마스. 근데 저주예요, 이건. 마이토 최대 안티팬 상승식이죠, 이때? 아, 점점 올라와. 한쪽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요. 제대로 가고 있고요. 점점점 오고 있고요. 언제 터져? 언제 터져? 오, 야씨! 우와! 와, 제대로야! 바로 코쿠센 날려. 와! 분노하는 우리 감자돌이가 바로 코쿠센을 날리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 나와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장마구님의 주제를 보도록 하죠. 아, 후루베 유라유라. 어찌 보면은 맨날 간만 보던 1기부터 그 2기 중반까지 간만 보던 메구미가 드디어 자신의 핏살기를 발사하는 후루베 유라유라. 자, 과연. 자, 이걸 보고 그대로 좀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 좋다 좋다 좋다. 오,
오! 아니 대빵 금고만님 갑자기 여기서 바로 마을아 등장? 오! 와우. 야 멋있는데? 우와!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조복 실패. 아니 조복 실패가 터지는 거였어? 니가 사네. 마지막 턴에는 폭탄 엔딩을 만들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러면서 어? 잘 나왔는데? 어 좋은데요? 왜 맨날 터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첫 번째과 마지막이 순위상장 구조를 이루는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자 마지막입니다. 자 건반맨님의 주제입니다. 아 맞다 있었지? 자 비공주법 상지 불기 직전이죠. 그리고 세븐에이님이가 이제 불어주시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불어주고 와 흩날려지고요. 오 모이고 있어요. 아 얼음 점점 더 커지게. 어 좋다 좋다. 오 이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얼음이 나오고 와우! 이야! 장난 아닌데? 기대된다. 자, 비공주법 상지를 부는 우리 우라움의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와, 미친! 와, 개 잘 나왔어. 보는 맛이 있네. 오히려 명암을 마지막에 검은색을 줘서 좀 더 이펙트가 산달까? 참고로 마지막은 손가락을 하셨대요. 이게 손가락? 이 친구를 좋아하는 팬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참가자분들 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급 게스트 장마루님도 정말이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컨텐츠도 재미가 있었다.